유튜브 바닥입니다. 13년 만에 처음으로 라면 값이 내렸다고? 27일 농심 삼양식품이 라면 과자값 인하를 발표하면서 식품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하를 발표하고 나섰습니다.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밀가루와 라면 등 제품 가격 인하를 요청한 데에 이어 소비자 단체까지 가세하자 식품 업체들이 가격 조정에 나선 건데요. 오뚜기는 다음 달부터 라면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% 내린다고 밝혔고 팔도도 11종 라면 가격을 평균 5.1%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소비자들은 라면값 인하를 환영하면서도 일부에선 임상할 땐 큰 폭으로 올리더니 내릴 땐 찔끔 내려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번 라면 소매가가 인하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. 일각에서는 가격 인하가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한 누리꾼은 살면서 건더기 양이 조금씩 줄어든 걸 봐온지라 그리 반갑지 않다라며 앞으로 뭘 더 줄일지 누가 아나라고 말했습니다. 게다가 불닭볶음면과 진라면, 팔도비빔면, 왕뚜껑 등 인기 제품은 가격 인하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. 이에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경우 국내 가격이 해외 수출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국내 가격을 내리면 해외 수출에도 타격이 너무 커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의 백기든 라면값이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